나가야지. 사운드 다 나가는 거야? 어. 이런 거 할 땐 절대 부부끼리 하지 마세요. 혼자 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도움 받아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엄마, 오늘은 하이 아빠가 아닌 하이 엄마입니다. 인사 잘하세요. 네. 이제 하이 엄마가 왜 나왔냐면은 이 쉘터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겨울 못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레탄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먹어도 돼. 저희가 문이 양쪽인데 오늘은 정면에 보이는 이곳, 예, 이곳에만 한번 해볼 거고요. 성공적으로 다이가 되면은 저희 반대편 쪽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스리와 보스리가 있습니다. 100%는 두 종류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까스리와 보스리. 네, 까스리와 보스리를 합체를 한 다음에 양면 테이프로 텐트에다 고정을 한 다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우레탄 비닐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돌리기로 하세요. 이거를 6미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6미터? 네. 여기는 생존 캠핑의 현장입니다. 잡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캠핑하고 있는 도중에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잘라야 돼. 맞아, 준수형아 축구한대요. 네. 네가 언제부터 축구를 했지? 오늘부터 한다고 그랬어. 형아, 됐어, 괜찮아.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빠 축구하는 거 찬성해.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오씨, 짐은 없어질 것 같아. 그 정도로 짐은 없어지진 않아. 여기를 한번 잘라줘야겠습니다. 됐어. 그닥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르세요. 보기는 싫지만 튼튼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씨 같이 가야지. 됐어. 오 됐어. 빨리. 아깝다. 넘어뜨릴 수 있었는데. 잠깐. 텐트 겉표면에 이렇게 벨크로를 붙여가지고 1차적으로 벨크로 작업을 했습니다. 베란다형 지퍼십 투명 비닐 350x250 사이즈. 뭘 의미야? 같이 들자는 얘긴데. 저기 어디 갔어? 그렇게 붙이는 거 맞아? 응. 여긴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 여기 위에만 먼저 붙이고. 아니 근데 여기가 안 들어간다고.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감성 따윈 필요 없습니다. 생존 캠핑. 이것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멀추. 벨크로 작업만 하면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중간에 자석을 군데군데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띠자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생존 캠핑이기 때문에 위에 또 덕지덕지 좀 덧칠을 하겠어요. 근데 마침 색깔이 맞아요. 이거는 텐트 보수용 테이프인데 강력차. 다행히 저희 그 텐트
색깔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가 아니라 완전 좋아. 본체의 고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비닐이라서 잘 붙어있어. 이게 지금 천잎 천 부분이 잘 안 붙는 거지. 사운드 다 나가는 거야? 어. 이런 거 할 땐 절대 부부끼리 하지 마세요. 혼자 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도움 받아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았지만 3만원 정도 비용으로 저희 진짜 우레탄은 아니지만 우레탄이랑 비슷하게 자작을 완료를 했습니다.